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오랜만에 미니 케이스가 하나 나갔어요. 왜 예전에 511D 했었던 적이 한번 있는데 그런 미니 케이스랑은 좀 다른 형태예요. 예전에 했었던 거는 511D 미니 케이스 요걸로 리뷰를 했었는데 요것도 생각보다 평들이 되게 좋긴 했었어요. 단점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요거였을 뿐인 거지 개인적으로는 온도도 좋았고 퍼포먼스도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쿨러를 변경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었으니까 미니 케이스를 보셨는데 이런 느낌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가시고 오늘 해볼 거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요 DLH21이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때요? 진짜 깔끔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색상이나 사이즈 전체적인 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리뷰했던 영상을 보시면 좋으시고요. 케이스의 이름은 DLH21이라고 치면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다 나와요. 자, 블랙. 안 보이죠? 블랙, 화이트, 핑크, 가격대는 10만원, 98,000원, 97,000원. 가격이 좀 올랐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중이라 오늘 진행해보는 거는 블랙 제품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공기청정기로 유명합니다. 공기청정기로. 전체적으로 요렇게 생겼고 요런 느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짠, 요렇게 화이트, 블랙, 핑크도 있습니다. 핑크, 민트는 지금 현재 국내에 없고요. 뭐 안 할 생각인가 봐요. 민트가 워낙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블랙, 화이트, 핑크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요. 다크플래시에서 진행한 영상들도 봐도 이런 느낌으로 뿅뿅. 자, 요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시겠다. 예를 들면은 안쪽에 메인보드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견적을 보시면 되시죠. 그거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으로 견적의 날짜는 2021년 4월 1일 날 기준자 기준이고요. CPU는 라이젠 5800X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3070이 들어간 그래픽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요 케이스를 하실 때는요. 인텔을 가거나 5600을 가거나 CPU의 온도가 좀 낮은 애들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좀 너무 높은 사양이 아니고 좀 낮은 사양을 좀 추천드려요. 이유는 아무래도 미니 케이스 특성상 쿨링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미니 케이스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큰 케이스의 안에 내부도 공간에 공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그 공기가 다 한 번에 달아오르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쿨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스가 크면 클수록 온도 조절하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오픈 케이스가 방 하나를 케이스로 잡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미니 케이스는요 그게 달라요. 공간이 작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주변의 공기도 데워지는 게 엄청 빨라요. 왜?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쿨링이 좋든가 온도가 잘 잡힌 CPU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5800X, 5600X, 5900X 그러니까 라이젠 관련 CPU는요 온도 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케이스입니다. 물론 요 부분도 분명히 저희는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미니 케이스의 특성상 게임 돌리고 뭐 하면은 온도 60도, 70도, 많게는 80도까지 찍어요. 그냥 우습게 찍어요. 큰 케이스에서도 60도, 70도를 우습게 찍는데 미니 케이스는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서 미니 케이스 사실 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구입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은 라이젠보다는 인텔로 하시는 게 온도 부분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텔로 화면이라는 말은요. 10세대 기준이에요. 11세대는 제가 온도를 아직 확인을 안 해봤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B550i라는 게 들어갔어요. i. B550i라는 게 뭐냐면 지금 들어간 메인보드는 딱 요건데 딱 봐도 느낌이 어때요? 작죠? 작아요. 작죠? 아무리 봐도 작아요. 요 케이스,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사이즈 폼팩터 자체가 MITX에요. MITX. 17cm 17짜리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보다 다 더 작은 거는 오케이. 요거보다 큰 거는
장착이 안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ITX 메인보드나 MITX 메인보드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케이스도 보시면요. 메인보드 호환 쪽에 보시면 여기 아예 써 있어요. 메인보드 규격 MITX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17cm 17 이하로는 오케이. 이상으로는 불가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로 SFX 기본 파워보다 작은 파워를 쓰셔야 되고요. CPU 쿨러는 무조건 순행 가세요. 무조건. 이거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순행 가세요. 왜냐면 공랭 쓰시면은 더 답이 없어집니다. 원래 요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그냥 미니 케이스라는 것 자체의 특성이 그래요. 오케이? 다음으로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면요. 길이가 320 이하. 길이 그래픽카드의 길이를 꼭 320mm 이하로 구입을 하셔야지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아마 30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지금 들어간 모델은 게이밍인데 그래픽카드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286, 300mm가 안 되네요. 충분히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장착이 하면은 요런 느낌으로 나와요. 장착이.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완전 꽉 찼죠?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온도 공간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되진 않아요. 쿨링이.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는 요 부분이 백플레이트예요. 발열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그래픽카드의 뒷부분이 메인보드와 닿아 있고요. 원래 그래픽카드는 그렇게 닿아 있잖아요. 하지만 요쪽에서 들어오고 파워의 열기도 이쪽에 있고 순행쿨러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 공기를 빨아서 뱉어버리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를 뱉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라디에이터 부분이 식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요 순행쿨러에 지금 여기 있는 공기를 빼는 걸로 형태로 돼 있는데 요거를 배기 쪽으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뱉어버리는 형태로 바꾸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순행쿨러에서 들어오는 게 시원한 공기가 들어와서 순행쿨러를 먼저 식혀주니까 하지만 안쪽에 있는 공간은 아무래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 자, 어때요? 미니 케이스가 겉보기에는 이뻐도 굉장히 요 부분 협소하니까 요 부분 꼭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간에 예뻐요. 예쁜 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요겁니다. 자, 지금 요 온도는요. 케이스 자체를 다 덮고 다 조립이 끝난 상태에서 본 거예요. CPU 온도 60도예요. 바이오스 기준으로 CPU 온도 60도, 전압 1.44V. 라이젠이라 이래요. 라이젠이라. 그래서 인텔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전압 자체가 인텔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전압 대비 온도가 굉장히 낮게 잡히고요. 메인보드 온도. 지금 CPU가 60도인데 메인보드가 27도, 30도 이러면은요. CPU 쿨링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CPU 온도와 메인보드 온도가 같이 올라갔다라는 건요. 그냥 컴퓨터 자체 케이스 특성, 쿨링이 답이 안 나오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하다 보니까 미니 케이스를 사지 말라는 걸로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 케이스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요런 거 가세요. 요런 게 훨씬 더 쿨링 쪽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미니 케이스 하시는 분 대부분들이 요 예쁜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얻어갈 건 얻어가고 뺄 건 빼고 그리고 알고는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드려야 될 게 지금 이분도 파워가 쿨러 마스터 거 들어갔어요. 요 제품이 뭐냐면요. 자, SFX입니다. SFX. 골드 V2 풀모듈로 방식이고 SF라서 작아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파워의 형태고 요거는 파워가 작죠. 요런 것처럼 작은 파워를 쓰셔야지 되는 거고요. 요런 조합으로 하시게 되시면은요 어떤 미니 케이스를 하시더라도 다 호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DLH뿐만이 아니고 요런 케이스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로 들어갔고 요렇게 진행을 해서 SSD도 1테라를 기준으로 들어가서 305만원 정도 나왔는데 SSD 자체를 500기가로 가게 되면은 300만원 정도로 부품가액을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5800X의 3070 미니 컴퓨터가 대략 300만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미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 생기시면은 뭐 여기서
미니 타워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예쁘게 미니 케이스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싫으시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LH21이라는 케이스 굉장히 예쁘고 공기청정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상 조근이었고요.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DLH21 케이스를 구매하고 싶으시다거나 다른 조립 컴퓨터 구매가 있으시다면요 www.jogun.com 또는 아래쪽이나 위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빼먹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뚜껑을 열어서 HDMI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HDMI 기억자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용도와 예산에 맞게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아이들 온도 보면요 이래요. 45도, 50도, 45도. 지금 바이오스가 좀 높게 나온 거 맞아요. 빠이빠이.